자, 여러분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올라가 보시죠. 계단이 많은데요? 자, 계단이 있는데 이 공간 활용 엄청 잘해놓으신 거. 그렇죠. 수납. 저 사이사이에도 모든 수납이. 야, 수납 최고다, 여기. 뭐야? 아니 속았잖아. 방인 줄 알았잖아. 세 개 밑에 다 있었어요. 아니, 위에 근데 왜 계단이 있는 거예요? 미니 거실입니다. 거실. 자, 우리가 아까 1층 거실에서 본 창이 여기 있습니다. 이런 공간에서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? 그죠. 이거 그리고 되게 넓은데? 이거 빼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직하거든요. 넓은데요? 네. 자, 그러면은 이 공간도 이쁘게 꾸며놓으면은 좋을 공간이지만 더 이쁘게 꾸며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. 살짝 보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. 자, 한번 나가보실까요? 짜잔! 와, 진다! 엄청 넓네. 저 수영장 옵션이에요? 옵션이요? 수영장 가져가신대요. 이게 왜 집에 두 개나 있어요? 두 개나 그렇죠. 있어. 이 집은 정말 이 널찍한 베란다가 두 개나 있는 게 공용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매우 극대화 된 집이죠. 여기에 보시죠. 지금은 이런 집만 있어요.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진짜 꽃으로 이제 평풍을 쳐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을 꾸미면 약간 여기를 이쪽에 바를 이쪽 이런 쪽에다 놔가지고 공간이 널찍널찍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